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선, 저혈압, 설문지.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형광등, 현무암, 선착순. 문제 3번은 대각선 한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증, 세면대, 대리석.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래기, 초년생, 면세품. 문제 5번입니다. 가로, 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웃집, 꽃송이, 간편식. 문제 6번입니다. 5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송이, 최신식, 긍정적. 문제 7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7번 역시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집가, 바둑돌, 소주병.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심탄회, 환승역, 장조림, 애국가.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잣집, 마음가짐, 관제탑, 거머리.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찾은 단어나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